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오전에 전 국정원장 이병호 씨의 변호인인 음상익 변호사가 옥중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편지 요지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과연 뇌물이냐,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느냐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서 이병호 전 원장,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는 호소하는 편지를 2018년 10월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항소심 재판부로 짤막한 진술서로 답장을 대신했습니다. 이 진술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술서가 효과가 있었는지, 이병호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썼습니다. 1.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 및 2016년 9월경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대한 저희 1심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바 있지만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저는 2013년 3월 4일경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였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정원장들이 이러한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남재준 원장은 저의 지시를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이병기 원장과 이병호 원장은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저는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서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평소의 신조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국정원 예산의 개인적 유용 문제에 대하여 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이 지원된 후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 예산들이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집행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 검찰은 제가 국정원 예산으로 저의 개인적인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관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옷값과 의료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하였으며 사저관리비 또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저는 국정원 예산을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수 없는 청와대의 특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3. 이병호 원장 등에 대한 선처 호소가 국정원장 특활비와 관련되어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낸 분입니다. 평생 군인으로 또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청렴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시를 전달받아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지원한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해량하시어 국정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17일 진술인 박근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과거 정부 때부터, 그 과거라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이 좌파 정권, 즉,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특활비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판시한 선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좁혀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구속을 하느냐 하는 불공평한 문제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므로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한 예산이므로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대통령도, 돈을 준 국정원장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국정원 예산으로 개인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옷값은 국가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다.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것이 아님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껏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값은 내 돈으로 사 입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근데 대통령의 옷값이 국가 예산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옷을 특별히 잘 입어야 되니까 국가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돈 별도로 썼다는 거예요. 예산과 별도의 자기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 개인 돈으로 옷값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저 관리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사저 관리비 또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는 설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엄 변호사가 쓴 편지의 답장이 이런 식으로 엄 변호사에 온게 아니라 엄 변호사가 변호하는 이병호 전 원장의 재판부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썼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듯이 책임이 있다면 내가 모든 책임이 있지. 국정원장은 책임이 없다. 특히 이병호 원장은 70대 후반에 국정원장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80을 넘겼는데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하니까 그 부름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을 했다. 더구나 이분 이병호 국정원장은 평생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정보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국정원장을 할 때 국내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공작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이병호 국정원장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을 것이고, 그게 돌고 돌아서 지금 이병호 국정원장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방안이기도 한 김정은 제거 작전을 했다는 것, 이게 저는 이 형량을 결정할 때꼭 반영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제거하는 공작을 했다는 것은 제대로 국정원장 일을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